안녕하세요. HOT팀 팀장 신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동국대학교 캡스톤 디자인 밸류업 최종 보고회에서 잔뿔 진압 로봇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 그리고 저희 과제의 이유, 결과물, 기대 효과, 그리고 요약과 소요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팀장으로 신진, 저는 동국대학교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소속으로서 졸업작품으로서 잔뿔 진압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여정을 달려와준 팀원들입니다. 저희는 각자, 저는 기획자, 그리고 계획 수립, 제 팀원은 CAD 설계, 몸체 제작, 한동현은 모터 제어 및 주행 제작 파트를 맡아서 밸런스 있게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제 배경과 개발 동기 및 목적입니다. 저희의 배경은 잔뿔을 진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산에 남은 잔여 불씨를 감지하고 이것을 물로 진압하고 또 진압 후에 다른 잔뿔을 찾아서 주행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과제 목표로는 이런 잔뿔 진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이고 정량적인 목표를 정함으로써 저희의 구현 정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제 개요 및 목표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미 기존의 잔뿔 제거 로봇, 소방 로봇이 많이 있는데 왜 이 로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람 그리고 소방 로봇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님 그리고 잔뿔 진압 요원들이 계시고 또 헬기와 드론으로 지금 현재 잔뿔이 제거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로봇 화재 진압 시스템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중 일이 아닙니다. 이미 현재에도 소방 로봇 화재 진압 시스템이 상용화되려고 하고 있고 기술 자체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 있지 못한 것뿐입니다. 앞으로 발표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가 이 소방 로봇들과의 차별성을 찾아냄으로써 저희 기술의 유효한 점들을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로봇의 차별성을 찾기 위해요. 기존 로봇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현재 왜 사용되지 않고 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2012년 10월에 기사를 보시면 17억 쓴 소방 로봇, 창고서 낮잠을 자고 있다. 2016년 9월에 배치 이후 4차례만 사용하였다. 2020년 4월에 이 로봇은 화재 현장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거품을 뿜어내므로써 새로운 소방 로봇으로 대두되고 있다. 소방 로봇은 계속 발전하고 기술은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 이용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로봇은 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기술의 필요성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직접 만들어지는 사람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지금 2020년의 형태와 2012년의 형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바퀴를 가지고 있고 자율주행을 하며 물을 뿌리는 분사 형태입니다. 저희가 만든 소방 로봇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과연 상용화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형태와의 차별성, 그리고 기능의 축소화, 이를 통해 경량화, 가격 경쟁력을 꾀해야겠다고 저희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 형태는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 로봇이고 굉장히 무게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 로봇을 운반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을 적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무게가 또 많이 나가고 또 물의 방수 시스템이 필요하면서 또 불에도 약하지 않은 그런 강화 재질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은 기능들을 이 소방 로봇 하나에 부과하다 보니 이 로봇이 굉장히 비싸져 버렸습니다. 한 대에 1억 1천만 원 이상입니다. 한 대 말입니다. 이 로봇을 최소 소방서 한 곳에 2개 정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전국의 소방서는 몇 개일까요? 또 외국에 있는 소방서들은 전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과연 소방서에서만 이 로봇을 사용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이 로봇은 매우 필요성이 많은 로봇입니다. 그럼에도 매우 비싸고 무겁고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작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기능의 축소를 저희 목표로, 차후 목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네, 로봇 진화 시스템 2020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이 로봇의 주요 특징은 2000리터에서 2만 리터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소방관에 의하여 원격 조정된다. 그리고 소방관에게 안전한 거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소방관들이 직면하는 위험을 완화하고 더 빨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로봇은 지금 현재 프로토타입이기 때문에 2000리터 정도의 물을 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 20리터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총 100개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로봇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아래의 재료들을 포함하면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는 가치가 나옵니다. 이 로봇이 한 대당 80만 원이라고 잡고 또 여러 번 만들어 보다 보면 그 부품 자체가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총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기존 한 대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작 한 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8천만 원에 10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량화 그리고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 새로운 소방 로봇에는 인건비, 생명보호, 산림보호, 그리고 빠른 진화, 그에 따른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서 중형 사이즈로 여러 대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로봇을 저희는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프로토타입이라서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은 잔불 진압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잔불 진압용 로봇이기 때문에 산불에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돼서 경량화가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대에서 50대로 줄이면 4천만 원이 되고요. 이게 어디에 쓰인다? 정부, 소방청, 산림청, 그리고 산림관리소, 소방소, 각종 기업과 연구소, 건물 등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아졌고 기능이 단순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두에게 더 보급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금액적으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전에 실제 사용자들의 의견을 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현실 문제입니다. 실용성이 부족하다. 장비 파손 부담이 강하다. 하이라이트 해놓은 내용들을 보신다면 화재 현장은 빠른 판단력과 신속한 행동이 중요하다. 그리고 로봇이 계단이나 장애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잘 이동하지 못한다. 1억 원이 넘는 장비를 어떻게 마음 편하게 사용하겠느냐.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분들께서 장비 파손 부담에 대한 그런 부담이 크셨고 지금까지 고작 19번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0.03%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하지만 가격에 비하면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정부 측에서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은 필요를 느끼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하는데 정부는 계속 이 기술을 어필한다는 것은 이 기술 자체가 성장성이 있고 또 실제 사용자들에게 더 발전되어서 다가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술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저희가 직접 4개월 동안 만들어봤던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짰습니다. 이것은 밸류업 프로젝트였고요. 이것은 저희가 13주차 동안 제작했던 과정입니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설정, 자료 조사, 부품 선정 및 설계, 그리고 제작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이디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불, 자연재해, 저희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될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를 개선하고 싶었습니다. 잔불 감시는 맨 마지막 단계에 포함됩니다. 사실 실제 화재의 이유가 80%가 잔불 때문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잔불 쪽에 더 힘을 실어보자 라는 의견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료조사입니다. 잔불은 이런 곳들에서 발생합니다. 낙엽층, 암석지, 고사목인데요. 이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조사를 따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그 아래에서는 600도 그리고 심지어 800도까지의 잔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정량적인 목표를 네 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장애물 회피, 잔불 진압, 잔불 감지, 그리고 경사 주행입니다. 맨 마지막에 저희가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그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불 진압 로봇의 최종 모습입니다. 저희 밸류어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과정이고요. 7월엔 자료조사와 부족한 재료 구매, 그리고 8월엔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제작 과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전동차를 모티브로 하여서 그 정도 사이즈의 잔불 진압 로봇을 제작하였습니다. 위층이 진압부, 1층이 감지부, 0층이 구동부입니다. 그래서 3D로 CAD 작품을 보여드렸을 때 이러한 형상을 띄게 됩니다. 제작 과정이고요. 센서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또한 불갈키를 앞에 부착하여 낙엽 속에 있는 잔불을 감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상이 잘 작동하지 않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자료를 첨부할 테니 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밸류업 과정에서 새로운 온도 센서를 찾았던 것은 기존의 온도 센서가 기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이고 그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하여 이제 이 DTS-M30이라는 온도 센서를 구매하고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이전보다는 확연히 멀어진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거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존 온도 센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센서적, 기능적 구현을 더 성능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것보다는 실제 이미 많은 기능들이 상용화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선 한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더 어필할 수 있는지 차별화를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더 주력하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화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 내용에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부각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저희 이 기술은 특허청에서 자료를 통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로봇들이 대당 150kg, 사람의 힘으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격 1,000만 원, 1억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소 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국민의 세금 그리고 재화가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량화 그리고 새로운 차별성을 갖게 된다면 휴대성 및 경제성이 올라간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결론입니다. 저희의 결론으로서 맨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목표들을 이렇게 판단해 보았고요. 저희의 보완점들을 밸류업 과정을 통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마지막 결과 저희 목표 기능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실현시켰다는 것을 한 번 더 요약으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작품에 대하여 휴대성 및 경제성 그리고 창의성, 차별성을 깊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유 예산입니다. 저희는 재료비를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